뒤집어진 아이디어가 있다. 그쵸? 아이디어 추상명사 다음에 뭐야? 동격의 대시죠. 그래서 서구권 문화에서는 널리 퍼진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있다. 대시 뭐뭐라는 아이디어죠? 예, 뭐뭐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자,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비동사 다음에 뭐 써요? 형사 쓰죠? 레셔널하다는 어떤 생각이 있다. 틀림없이 본질적으로. 자, 인간이 여러분 레셔널 합니까? 네? 네, 그렇다는 이제 믿음이 있대, 믿음이. 자, 이성적이라는 것은 능숙하게 썰팅, 심표하에 집어하면서 썰팅의 답이죠. 글쎄요. 분류하면 가까워져, 멀어져? 그치, 멀어져. from의 답이죠. 그 분리할 때는 from을 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달하면서, timeless, 뭐한? 영원한, 진실에 도달하면서. and 무슨 구조? 예, 병렬 구조. 그래서 sorting과 뭐랑 병렬시키면 돼요? arriving 병렬시키면 되죠. 이해가? 그래서 인간이라면 합리적이어서, 얘네가 이제 사실과 이제 허구를 구별해야 돼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진실에 도달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존재한다 이거죠. 어디에서는? 동양, 서양? 그쵸, 서양권 문화에서는. 자, 이러한 과정의 뭐, 방식, 라인에 더 비춰고 라인을 방식이라고 해석을 뭐좀 의역해서, 의역. 자, 이러한 사고방식은 홀즈, 믿는다, 댓, 뭐뭐라는 것을. 홀즈가 뭐 믿다라고 해도 되고, 주장하다라고 해도 되고, 뭐로 할까요? 주장하다라 합시다, 여러분. 주장한다, 뭐뭐라고. 자, 이러한 사고방식은 주장한다, 뭐라고. 인간이 아까 합리적이라고 했죠? 네? 그럼 인간은 뭐의 규칙을 따라? 논리의 규칙을 따르고. 두 번째, 확률을 뭐하고? calculate, 계산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뭐를 하더라? 결정을 내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렬구조, 예, follow A, calculate B, and make C. 그래서 인간이 A, B, C 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거죠. 이해가요? 이러한 무슨 방식은? 사고 방식은 인간의 어떤 능력, 이세 가지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네? 대대다 미쳐놓고 이거 대 맞추면 고수 얘들아. 대시 뭘 받을까? 관대는 앞단어죠.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뭐를 받을까요, 얘들아? 대시. 예, 디시즌스 받아요, 여러분. 디시즌 맞습니다. 디시즌. 네? 예, 디시즌 받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면 얘들아, 인간 플러스 마이너스. 인간이 긍정적으로 묘사돼서 부정적으로 묘사됐어? 긍정적으로 묘사됐죠?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는데 대답이죠. 그 결정들은 앞단을 받으니까, 완벽하게 좋은 거죠. 정보를 주는 거야, 받는 거야? informed. 그치, 정보를 받은. 그쵸? 이 뜻이니까 여러분, 정보에 근거한, 뭐, 이 정도로 하면 돼요. 예, 정보에 근거된, 이렇게 해석하면 돼. informed를. 이해가? 그래서 그러한 결정들은 완벽하게 정보에 근거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뭐하더라? 주장하더라 이거죠. 뭐와?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간은 논리의 규칙을 따르고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세상에 대한 그 결정은 완벽하게 정보에 근거한 거다. 모든 이용 가능한 뭐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이해가? 그래서 인간은 서구권에서는 뭐하다?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세요. 여러분, 이거 사실 아니죠? 예, 인간은 늘 언제나 뭐해? 실패하잖아요. 뭐 하는? 효과적이고 정보의 인폼드가 뭐로 해석하자? 근거된 결정을 메이크, 뭐 하는 거? 내리는 거에 실패들은. 오케이? 자, 인간은 성공, 결정, 실패하죠? 예? 예, 실패들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얘들아. Achievement 2 이거. 고3에 자주 나오는데 이제는 고2 때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 좀꼭좀 외워두세요. 뭔마의 탓으로 돌려진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근데 일단 탓이라고 하면요 탓 누구의 탓이라면 결과야 원인이야? 원인. 원인 100점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2 다음에 나오는 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 투 다음에 나오는 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쓰고 원인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온다는 하나가 원인이면 당연히 하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인간들이 정보에 뭐뭐된 근거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그쵸? failure는 못한다는 뜻이지. 실패한 이유는 효과적이고 정보에 기반을 둔 근거를 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즉, 실패하는 것은 뭐가 원인이다? 인간의 추론의 실패 때문이다 이거죠. 결국은 인간이 뭐 제대로 결정 못 내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추론의 뭐다? 실패다 이거죠. 자, 즉 뭐로부터 유발하면 말하자면 세이는 말하자면 resulting from 뭐뭐로부터 유발하는. 그래서 또한번 이렇게 된 거야, 얘들아. 자, 여기 봐봐, 얘들아. 그 효과적인 실패가 결과지. 그러면 이건 뭐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실패해서 그래? 또 그러면 뭐는 또뭐뭐뭐뭐 뭐, 뭐, 뭐. 이거는 또왜 나온 거냐? 또 이것 때문에 나온 거지. 얘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의 원인이 되고 또이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의 원인이 되고 그 방향을 계속 이렇게 정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예, 그래서 방향 표현한 거죠. resulting from도 마찬가지로 뭐뭐로부터 유래된 거다 이거죠. 예? 비롯된 거다 이 뜻이지. 자, 그럼 우리는 왜 추론을 실패하냐 이거죠. 왜 추론의 실패? 밑에 사고, 인간 사고의 실패, 추론의 실패. 이해가? 자, 그거는 뭐 때문이야? 또 심리적 뭐 장애라든지, 얘가? 혹은 뭐 인지적 편향. 여러분, 인지적 편향 이번 과에 엄청 많이 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추론을 잘못하더라 이거죠. 뭐 생존자 편향 뭐 이런 거, 프레이밍 효과 뭐 이런 거, 밴드웨건 효과 이런 거 있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추론을 잘못해가지고 결국 결정도 이상한 결정을 내리더라 이거죠. 자, 이러한 픽처에다 밑쪽 그 픽처가 이제 그큰 그림 그리다 할때뭐 상황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웨더는 뭐뭐 이든 아니든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니다, 미안해. 뭐뭐 이든 지는 이 주어군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 여부를 합시다. 그냥 그래서 이든 아니든 하지 말고 여부를 할게요. 여부. 그래서 여부. 그래서 성공과 혹은 실패의 뭐라고 했지 내가? 여부는 그쵸? 여부는 턴즈 아웃 투 비에다 붙여 보세요. 뭐 밝혀진다 이거죠. 자, 이러한 그 맥락에서 이 상황을 이제 맥락이라 해도 되겠지. 여태까지 얘가 썰 풀었잖아. 이러한 맥락에서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턴즈 아웃 밝혀졌다 이거죠. 뭐인 것으로. 자, 도대체 그러면 어서 오세요. 자, 그럼 결국 아까 의사결정 성공하고 실패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인간의 이런 성향들이 있잖아. 이러한 성향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거 그럼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는 거 어떻게 결정하냐? 결국은 누구 문제다? 인디비주얼 누구 문제예요? 개인의, 그치? 개인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지적인지, 합리적이고 지적인지의 여부인 것으로. 그래서 투비에다 붙였고, 인 것은 것으로. 문제. 개인이 뭐 한지? 합리적인지? 그니까, 누구 탓이야? 개인 탓이죠, 개인 탓. 이해가? 문제. 문제인 것으로. 지적인지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결국은 누구 탓이다? 개인 탓이다. 그 개인이 띨띨하면요. 네? 잘못된 판단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해야 돼? 합리적이고 지적으로 이제 가꿔야겠죠. 네? 다듬어야겠죠. 그러면 인지적 편향 같은 거에 빠지면 안 되겠죠. 내가 심리에 쫄아선 돼안 돼? 안 되겠죠. 공포에 질리면 잘못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개인에게 달려있다, 이거. 좀 약간 너무 좀, 팩트 공격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핵심은 써요, 여러분. 왜, 인디비저예요, 인디비저. 결국은 누구 탓이다? 개인 탓이다, 이거죠. 자, 또한 우리가, 더 나은, 뭐를, 결과를 달성하길 원한다면, 더 나은 결과 예시로 뭐 나왔어? 더 진실된 믿음. 그쵸? 더 나은 결정과 같은, 이와 같은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치? 결국은 아까 뭐, 누구 책임이 됐지? 개인 책임. 그러니까, 개인의 뭐를, 추론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리저닝, 여보세요? 리저닝을 추론이라 하지 않고 사고라 놨네. 사고를 뭐 하는데?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거죠. 이해가요? 예, 집중해야 된다. 자, 한 번만 빨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구권에서는 인간은 이제 그 결함이 없는 완벽한 존재라서, 그쵸?
예, 그 영원한 진실을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이러한 생각 방식은 인간이 언제나 완벽한 정보에 근거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믿었는데, 그쵸? 사실은 이와 정반대로 인간은 뭐 하더라? 의사결정에 실패하더라. 뭐 때문에? 추론을 제대로 못해서, 사고를 제대로, 생각을 제대로 못해서. 근데 왜 생각을 제대로 못했어? 인지적 편향과 심리적인 것 때문에. 이해가? 예, 그래서 어떻게 하자? 개인이 노력하자. 뭐 해주려고? 합리적이고 지적이려고. 다 개인 탓이다, 이거죠.